뭐예요? 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창피해 아픈 척을 해가지고 아니 사실 저희 특별하면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는데 유시원씨 어디 찜찜해 놓고 지금 유시원씨 왔어요 여기 다니셨어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 꿈에도 모르고 이현이가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아 죄송해 아니 제가 오는데 뒤에 소식이 들었는데 엄지랑 이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게 됐네 저는 눈에서 살았어요 매니저님이 업고 왔는데 매니저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계속 꼭꼭대로 그래도 좀 했던 것 같은데 팬미팅은 오늘이 두 번째예요 막방 기념 팬미팅 첫 번째 때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저희? 네 저희가 원하는 대답은?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고요 예뻐졌어요 예뻐 막방이에요 아 팬분들한테 말할 때 쓰는 것도 들릴까요? 너무 안 보여 막방이에요 울어야 해요 웃어야 하나? 언니인 척하기 네. 싫어요. 페이지를 알려주세요. 별로예요. 되게 별로예요. 나는 페이지가 아니라 별로? 어느 별로? 은하로 이별로? 저기도 사진 맞지? 사진 못 찍겠죠? 너의 그림자는 난 이제 난 이제 너의 안녕 여러분 이제 진짜 모든 리허설이 다 끝나고 본방송만 남았어요 긴장이 더 되는데요? 컴백 무대 못지않게 긴장돼요 제가 또 오늘 특별한 무대 준비했거든요 저희 앨범에 없는 음악이 중간에 잠깐 나올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짧게는
생겨져요. 맞아요. 너무 짧아요. 제가 유리구슬을 너무 길게 했어서. 맞아요. 새롭게 컴백한 것 같은데. 또 팬분들께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랑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이제 음악방송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좀 아쉽긴 하지만. 아니 근데 이제 유리구슬도 저희가 막방 때 아 이제 우리 이렇게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데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방송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이겠지 했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 때 유리구슬을 하게 됐잖아요. 여러분들도 가베가 새로우시죠?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. 어쨌든 지금까지 저 여자친구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곡으로 유리구슬과 오늘부터 우리는 보다 더 발전된 곡으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. 그리고 이 편을 마지막으로 이번 여친TV 시즌이 끝났는데 다음 시즌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즌 있는 거예요? 아 있겠죠? 있겠죠? 아 있겠죠? 이거 사람 이름 모르는데 사람 이름 다음번에는 저희가 더 재밌고 풍성하게 돌아올게요. 있었으면 좋겠다. 여친TV 안녕. 빨리 돌아올게요. 기다려요. 여자친구도 안녕.